네, 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저는 지금 아트비트 갤러리에 있는데요. 제 개인전 지금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. 일단 여기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이건 지금 제 차인데 전시 중에는 없을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입간판이 있어요. 이제 전시 입간판이 있으니까 뭐 지나가다 보실 수 있을 거고, 저기가 이제 먹시돈나고, 여기가 리만 머핀 갤러리가 있고요. 리만 머핀 갤러리 맞은편에 있는 거고요. 이제 여기 갤러리 너머가 이제 바로 정독도서관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저쪽으로 가면은 국립현대 갤러리가, 국립현대 미술관이 있는 거고요. 네, 아무튼 정독도서관 바로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수막은 아직 안 바꿨고요. 지금 설치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작품은 2013년도 작품이에요. 제가 2013년도에 영웅미술관 개인전 때 발표를 하고 그 이후로 거의 한 번도 전시를 안 했던 작품인데, 이번에 고요한 곡선이라는 이 타이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8년 전 작품을 현재 개인전이랑 같이 믹스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은 이 150호 작품이 있습니다. 이 옆에 사람이 서 있지 않아도 뭐 크기가 이제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약간 이게 조명 때문에 지금 형광빛이 나는데요.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는 이렇게 형광빛이 나지 않겠죠? 네, 아무튼 이게 지금 자동 보정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고, 되게 지금 더운 여름하고 잘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약간 저 작품의 방점을 찍는 것 같은, 네, 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좀 초반에 했었던 작품인데요. 이렇게 80호 두 점을 이렇게 같이 놓은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이 그 에디션 리오드로 드리는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 걸려 있고요. 전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제일 잘 그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은 작품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점 하나만 찍는 거를 했는데, 제가 올해 더 월드 앤 어스 작품을 하면서,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좀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안쪽 방이 있는데요. 제가 사실 이 안쪽 방이 되게 어려웠어요. 이제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이 안쪽 방 구성을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. 여기에 이제 금색으로 된 120호 작품이 있고, 이 작품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은 금색으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는요, 제가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내일 책이 나오거든요. 여기다가 책을 놓을 거예요. 그래서 뭐 1층에다 지금 첫 번째 책을 놓을지 2층에다 두 번째 책을 놓을지 안 정했는데, 아무튼 1층하고 2층에다 각각 책을 놓을 겁니다. 오시면은 그냥 책을 읽어보실 수 있게 놓을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는 뷰마다 뭔가 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게 뭐 큰 작품, 작은 작품, 뭐 중간 크기 작품 그렇게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큰 작품하고 작은 작품, 같은 크기의 작품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보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뷰를 봐도 좀 여러 사이즈의 작품들이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. 이제 올라가면 2층이 있는데요.
1층에 들어오시면은 맞아주는 작품이 이 작품이 있습니다. 요 전시의 컨셉을 잡은 다음에 그린 그림인데 요 고요한 곡선이라는 타이틀과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동시에 아까 보였던 이 작품도 같이 있습니다. 여기가 공간들이 좀 다양해요. 여긴 또 층고가 낮잖아요. 그래서 이 작품도 여기다가 거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또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이 있습니다. 이것도 150호 작품이고요. 세로로 하니까 훨씬 크죠? 이거 그래도 좀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굉장히 좀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한 작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색이 조금 이게 카메라가 자동 보정 기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사실은 이 부분의 색이 이런 색이 아니라 조금 더 약간 녹색에 가까운 색인데 아무튼 실제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저 정면에 크게 한 터치한 작품이 있잖아요. 여기 대표님이랑 제 와이프 조정 작가님도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작품이 이번 전시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요 공간을 제가 보고 이 공간에다가 이런 작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작품인데, 사실은 이렇게 한 터치로 끝날 작품이 아니라 뭔가 터치를 한두 개더 넣으려고 그랬는데, 한 터치를 했는데 한 터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한 터치로 마무리를 한 작품입니다.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이 뭔가 좀 시원한 느낌?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작은 작품이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떠한 화면에서 봐도 좀그 완급 조절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여기다 책을 올려놔서 보실 수 있게 해놓을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도 약간 방이 있는데 여기 2층에도 방은 아니지만 방 같은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약간 좀 주인공 같은 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그림을 걸었습니다. 가끔은 이렇게 작은 그림이 더 임팩트를 줄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이 작업도 되게 상큼하게 잘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 색깔이 조금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색깔이 있고 또요 뷰에서 또 색깔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. 이렇게 뷰를 보시면은 네. 자연스럽게 요 작품은 이제 벽하고 가까워서 조금 가까이서 봐야 되는 작품이에요. 네, 실제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은 내일 오후부터는 전시장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작업실 이사를 해야 돼서 다음 주에는 막 자주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오셔서, 그 작품도 보시고, 헌팅하신 분들은 에디션도 받아가시고, 작품을 보면서, 그러니까 책은 내일 4시 이후에 아마 올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일 오픈날 일찍 오시면 책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펀딩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책이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될 겁니다. 근데 에디션 받아가는 거는 책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뭐 펀딩했다라는 거 인증만 해주시면은 예, 되니까. 아무튼 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예. 뭐제 작품이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제 개인전 고요한 곡선 부제가 있죠. 부제가 좀 긴데 저도 좀 헷갈려요 때마다. 뭐 대부분을 감싸는
우리의 대부분을 감싸는 평온함? 네, 부제가 그건데, 오셔서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고 평온한 느낌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